어떤 음악들이 강아지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느냐 했을 때는 가장 효과가 좋았었던 음악은 베토벤의 안녕하세요. 설치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드리는 Q&A 시간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맞아요. 이거 그 우리 강아지 TV 관련된 컨텐츠 했을 때도 밑에 댓글에 이거 음악 틀어줘도 되는지, 네, 그럼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우선 음악 틀어줘도 됩니다. 어떤 음악을 틀어주는 게 좋고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보통 음악 왜 틀어주시죠? 적적할까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얘가 심심하고 적적할까봐 음악 틀어주면 덜 심심할까요? 심심한 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불안감을 낮춰주는 음악 같은 것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음악들이 강아지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느냐 했을 때는 한 120bpm의 클래식, 120bpm이면 강아지들의 심박수랑 좀 비슷하죠? 클래식 중에서도 피아노 솔로곡, 어떤 특정한 논문의 그 가장 효과가 좋았었던 음악은 네, 베토벤의 문라이트 소나타, 월광이죠, 월광. 월광을 틀어줬을 때 심박수가 가장 낮아지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 헤비메탈 같은 거 틀어주면 네, 뭐 그런 좋아하시는 분 있어도 이건 또 안 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심박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틀어준다라고 한다면 120bpm의 클래식,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월광을 틀어주세요. 난 이거 들으면 좀 글루미해질 것 같아. 크고 빠르고 이런 노래들은 좀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공기 진동 같은 거에도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퍼가 강한 거를 썼을 때 아이들의 한번 이 시그널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지 좀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 좀 불안해하는지 그런 게 있는 아이라면 안 틀어주는 게 더 좋겠죠. 분리불안이 조금 있는 아이인데 바깥 소리가 났을 때 아, 우리 엄마인가? 아빠인가? 우리 가족인가?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사실 클래식을 틀어놓는 것보다는 백색 소음을 통해서 외부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백색 소음을 틀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음악 틀어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봤는데요. 틀어준다라고 한다면 피아노 솔로곡 클래식을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월광을 추천드리며 외부 소음을 상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클래식이고 뭐고 백색 소음이 최고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